한기원 대표회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한기원 대표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또 함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회장되는 문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격려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을 북돋아주고 하는 일을 잘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격려사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 계속되는 이런 날씨인데 오늘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뜨거운 콘크리트가 아닌 이 좋은 곳에 장소로 변경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 계신 140만 독거 어르신 여러분 아무쪼록 강건한 여름이 되시고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맞을 때까지 여름철 잘 이길 수 있도록 이번에 제1회 대한민국 효나눔 사랑의 삼계탕 대축제하면 여러분 박수를 크게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축제! 오늘 여기 참석하시고 전국에서 동시에 참석한 140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시원합니까? 더워요? 매미 소리 들립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나는 행복하다. 아멘. 나는 참으로 즐겁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사시면 저와 같이 아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지금 80대 중반이니까 그리 젊은 건 아니죠.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사랑의 쌀 나눔 운동 본부 이사장 되시는 이성구 목사님과 공동대표이신 김영진 장로님 그리고 권장로님 부이사장 임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십시오. 네. 금년에 제1회이니까 내년에 제2회는 2회 3회 거듭해서 좀 합시다. 말보기만 하지 말고 초보기도 하자고요. 네, 이사장님 대답했습니다. 네. 초보기도 내년에 두 번 할 걸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권이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권 이사장님. 예. 알으셨죠?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하세요. 하시겠답니다. 잘하고 있는데 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제가 이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육의 양식을 삼계탕으로만 대접하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국의 곳곳에 다 외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들을 활용해서 이 140만의 노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성구 목사님 그 귀한 140만의 영혼의 구원을 그 사명을 이 목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한 번 나오세요. 자, 뜨거운 박수로 내년에 두 번입니다. 저 부르신 너무 노련하죠? 우리 김영진 장로님하고 장관님하고 문세강 목사님이 너무너무 센스가 있고 노련하시다고 그랬는데 저를 또 불러세우신 거가 제가 아주 귀한 후배 한 분을 놓쳤어요. 아, 우리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축사하시기 전에 짬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데 했는데 문 목사님이 저를 불러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센스가 있으세요. 우리 제인천 충남도민회라고 부평에 매주 월요일이면 20, 30명씩 나와서 땀을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어르신들을 정말 내 몸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 제인천 충남도민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달수 회장, 제 우리 충청도 고향의 후배인데 너무너무 저한테 큰 힘을 실어주고요. 빨간밥차에 아주 기둥을 맡고 있는 우리 제인천 충남도민회 오늘 많이 봉사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전달수 회장 어디 계세요? 네, 힘찬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 회장님. 네. 아, 네.